크리스마스에는 역시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롱비치에서는 생애 가장 기쁜 산타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롱비치에 위치한 어린이 병원. 곳곳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 가장 기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회복실에 들어서자 크리스마스 스타킹에 살포시 쌓여진 아기와 엄마가 보입니다. It's cute. Something new. And I'm glad I get to experience something like that. Whatever he decides to be, I mean, I'm here to support him as his mother. 지난 주말 세상에 나온 막내 에런은 엄마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듯 조용히 잠을 잡니다. 잠시지만 엄마를 만났던 아기들은 다시 한 명 한 명 간호사들과 함께 널서리 룸으로 옮겨지고 첫 아기를 만난 부모들은 창밖에서 흐뭇이 바라봅니다. 엄마를 살짝 아는 아빠의 뒷모습은 조용하지만 많은 말을 부인에게 전하는 듯합니다. 롱비치 메모리얼 병원 내 밀러 칠드런 호스피탈은 50년째 이 같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3-4일 전부터 성탄절까지 이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을 크리스마스 양말에 쌓아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모두 8명의 아기가 산타의 선물로 엄마들에게 도착했습니다. It's just a special time of year for everybody and we want to celebrate with our families and babies. So it's a fun time for them, a photo shoot and they keep that stocking forever. A lot of them I've heard back from several of them. 병원 측은 올해 특히 신생아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성탄절이나 발렌타인스 데이 등 특별한 날을 전후해 출산하는 트렌드는 여전히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분만 시설 가운데 한 곳인 이 병원에서만 매해 평균 6천여 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